중가형? 그 정도로 제작이 됐던 녀석이. 이 가격엔 나올 수 없는 퀄리티야. 감은 솔리드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1년이 또 지나고 쭈꾸미 시즌이 도래해서 쭈꾸미 로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실내에서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신피싱에서 판매를 하시고 강원산업에서 제작하신 루온 C169 총 길이가 165cm입니다. 추를 달고 고기를 걸었을 때 부하를 먹어서 휘어지는데 다시 완만해지는 그 변곡점, 그게 8대 1을 표방하고 있더라고요. 쌍거리, 쓰리거리 그런 거 하면 조금 더 휘어지겠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강하게 챔질을 해야지 후킹이 될거 아닙니까? 7대 3 정도는 완충장치를 자체로 할수 있어요. 훅셋이 완벽하게 되는 것보다 그 이점보단 완만하게 해서 로드 자체로 완충장치 되는 게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이 로드를 추천드리려고 하냐면 이 녀석의 무게는 107g입니다. 100g이 넘어가니까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으시죠? 쭈꾸미 로드 좀 검색해보시면 80g 이하는 좀 고가 사양이에요. 일반적인 쭈꾸미 로드의 무게는 약 80, 90, 110, 120 정도까지. 작년에 제가 들었던 로드도 124g이었고 얘는 초립대가 솔리드입니다. 통 솔리드. 카본을 얇게 섬유처럼 만들어서 돌돌돌돌 마른 걸 튜블러, 그러니까 블랭크 형태, 안에가 빈 그런 녀석이고, 그런데 이 녀석은 그 안에 빈 공간이 없어. 솔리드입니다. 안에가 꽉 차있는. 그래서 제가 신피싱 사장님께 이거 저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니면 제가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솔리드가 무슨 장점이 있느냐? 질기죠. 그 반면에 좀 무겁죠. 안에가 꽉 차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리드를 대신할 수 있는 무게가 107g이라면 이건 아주 우수한 낚싯대입니다. 8대 1을 표방했는데 쭉 당겨서 7대 3. 고기는 걸어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의 비슷한 힘새를 7대 3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길이는 아주 좋아하는 160에서 170 사이입니다. 짧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00마리 이상 많이 잡고 하시면 팔에 무리가 옵니다. 그러면 길이가 짧을수록 내 팔에 피로도 많이 드는 힘 이런 건 적으니까 피로도는 확실히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길수록 감도는 올라가. 야, 그럼 광타대로 하면 되죠. 광타대로 하시면 되죠. 팔이 너무 힘들어. 쭈꾸미 로드는 채비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들고 했던 게 다솔락시마트 173. 초립대는 좀 둔탁했지만 길이로 커버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그 피로도가 있었어. 근데 이 녀석은 그 녀석보다 약 8cm가 짧아요. 그리고 무게도 더 가벼워. 글라스 이런 게 아니고 카본 솔리드입니다. 카본 통 솔리드요. 솔리드 중엔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게 카본이죠? 가격도 이게 더 비싸, 솔리드가.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질기니까. 저가형들은 보통 튜블러, 그리고 TV, 솔리드인데 파손에 원인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얘는 아예 통 솔리드예요, 여기도. 챔질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부러지는 부분이 초립대. 그 다음 부분이 버트대에서 좀 앞쪽. 이쪽이 힘을 많이 먹거든. 그래서 1번 가이드와 2번 가이드까지 힘을 많이 받는다 해서 이 부분은 따로 X래핑을 하셨습니다. 여기 힘 많이 먹거든. 로프도 걸릴 수 있고, 작은 돌멩이의 애자나 애기의 훅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초립대 선경 스펙이 1.2mm로 되어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제가 재보니까, 탑 가이드 바로 밑에 목 부분을 재보니까 1.1mm가 나옵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동시에 노려보셔도 괜찮은 그런 로드 같습니다. 초립대가 버트블리식입니다. 손잡이에서 직접 분리됐는데 초립대에 가이드가 11점 됩니다. 11개가 붙어 있어요. 170도 안 되는 그 초립대에 가이드가 11개 정도 있으면 힘의 분산을 웬만하게 잘 시켜서 예쁘게 잘 휘어지겠죠? 시작할 땐 괜찮아. 근데 낚시를 다 하고 이제 분해해서 낚시가방에 넣고 다시 퇴청을 하시잖아요. 내가 힘도 없는데 초립대를 버트와 손잡이 부와 빼려고 하면 이게 쭉쭉 미끄러져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고, 잡을 데가 없으니까 쭉 빼다 보면 초립대가 팍 옆으로 튀어. 그러면 파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안정적인 결착을 위해서 에바 재질로 한 8, 9, 10cm 손을 잡을 수 있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에바 재질로 손잡이를 만들어 놓으셨어. 이거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예요. 제가 보기엔 낚시꾼이 만들어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습니다. 고가의 갈치대라든지 그런 데나 있는 사양입니다. 손잡이에서 초립대를 버트대에서 쉽게 탈착을 할수 있게 손잡이를 만들어 놨어. 릴풋을 결착하는 릴풋 부위가 있고 릴너트가 있습니다. 자, 요거 물건이죠. 요거 릴너트가 모양을 좀 냈나요 그랬더니, 이거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낚시가 끝나면 손이 미끄럽죠. 릴너트도 자꾸 돌릴 때, 이건 조금 억지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릴너트를 이걸 채택을 하셨더라고요. 안 미끄러져. 울퉁불퉁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자꾸 돌리세요 하고 이렇게
꽉 쥐어봤는데 웬만한 성인 남성의 힘으로는 부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릴을 결착을 합니다. 조일 때도 이 녀석이 어느 정도는 꽉 잡고 조일 수 있게 이걸 잡고 막 확 일부러 부서뜨리려고 그렇게 돌리지는 않으시잖아요. 자,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안정적으로 챔질 하거나 뭐 릴링을 하거나 그거에 가장 유리한 일반적인 파지법, 손가락을 움켜잡는다 해서 파지 방법에서 파지법이라고 하는데, 엄지, 검지, 중지 요 세 손가락으로 트리거 앞쪽에 넣는 걸 3핑거, 세 손가락이니까 3핑거 파지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회를 쓰니까 베이트릴 좌측을 이렇게 잡고, 이 정도가 가장 그 평범하면서 많이 알려진 파지법입니다. 하다가 손이 한 손가락이 더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하셔도 무리가 없는, 그렇게 트리거 위치를 설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핑거, 4핑거 이런 파지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손가락마디 하나지만 탑가이드에서 휘어지고 있는 힘 먹고 있는 부분에서 요게 요 손가락 하나만 더 하더라도 힘 먹는 게 틀려요. 이건 뭐 낚시해보신 분들은 금방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신체 사이즈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처럼 좀 덩치가 있고 살집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편안하게 하더라도 뒤에 손잡이 끝부분이 에바 재질이 거의 겨드랑이에 묻힙니다. 그런데 뭐 여성이시거나 아이거나 아니면 뭐 좀 왜소하시거나 그러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뒤에 남기면 되지. 이렇게 뒤에 남기면 됩니다. 이 녀석은 버트부의 총 길이는 57cm로 길게 잘 뽑아 놓으셨어요. 노멀보다 조금 더 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아주 칭찬합니다. 낚싯대를 선사에 꽂았을 때 이 에바 재질로 낚싯대 로드 보호 캡이 있어. 그런데 로드 보호 캡이 어디 하나 터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 아예 일체형입니다. 그런데 일체형인데 움직여. 밑으로 갈수록 뻑뻑하게, 뒤로 갈수록 버트부가 테이퍼형으로 계속 점점 넓어지죠. 요 중간쯤에는 고정이 안 됩니다. 깊은 쪽은 위로 올려서 고정을 하시고 로드 꼬지가 낮으면 밑으로 내려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시중에 따로 팔아요. 또 4,5천원 정도 해가지고 뭐 가격을 떠나가지고 이야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저 이거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 면면이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좋은 낚싯대입니다. 길이는 165, 무게는 107, 편의적인 그런 사항들이 특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최저 가격은 신피싱에서 57,000원대 판매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중가형? 그 정도로 제작이 됐던 녀석이. 낚싯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장님 저 이거 하나만 주세요 했다가 공동구매까지 가게 됐는데 택배비는 아마 직관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한 5,000원 정도에 책정될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주변에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이 가격에 절대 이 퀄이 나올 수 없다. 초기 제작 모델이 135,000원 가격은 그걸 타겟팅으로 제작을 하신 겁니다. 저는 5만원대도 57,000 뭐 450원? 그거 파시는 가격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가격엔 나올 수 없는 퀄리티야. 근데 무슨 뭐 약장수 마냥 뭐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뭐 수량을 몇 대를 받았었는데 이건 모르겠는데 반인은 못 주신대. 기간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기간을 확인하시려면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지로 올릴 거예요. 뭐 밴드 가입하고 공동구매하는 게 번거로우시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신피싱에서 구매하시면 되고 그나마 근 2,500원 뭐 이 정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와 전 이거 5만원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이 가격 대비 이런 장비가 있다. 감은 솔리드인데 맨 마지막 영상엔 추부하 추에 따라서 초리대의 휨새가 얼마나 휘는지 그걸 첨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리대의 휨새를 알아봐야 되겠죠? 14호입니다. 자 16호 자 18호 20호 25호 좀 휘죠 꽤 자 30호입니다 초리대 휨새를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로드에 인쇄되어 있는 스펙상에는 추부하가 50g까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에서 50g까지 라고 근데 그건 초기에 인쇄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민감도 면에서 그 정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신피싱 판매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120g까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2g이 30호 지금 이 정도의 휨새입니다. 휨새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120g까지면 약 대략 32호까지인데, 30호까지는 뭐 무난하게 쓰신다 하는데, 35호는 오버 스펙이죠?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 스펙 하면, 뭐 힘새가 망가진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많이 휩니다. 본연의 8대2 표방은 7대3. 그 힘새가 나오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비중은 더 낮아지겠죠? 추 자체는 비중은 낮아지지만, 원줄이 흐르는 것까지 무게가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스펙은 30g, 120g이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 무거워봐야 25호 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쭈꾸미대가 25호면 너무 뻑뻑한 거 아니냐? 나중에 초리대 구매하시거나 뭐 직접 보시게 되면 초리대가 얼마나 얇은지 꼭 지켜보세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민하게 어신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통 솔리드, 통 카본이라서, 카본 솔리드라서 내구성, 그러니까 파손에 대한 우려, 튜블러보다는 훨씬 우량하다는 거, 그것까지 잡은 그런 로드입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